충남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3년째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 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되면서 보육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혁 기자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추산한 내년도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1,800억 원. 유치원 726억 원, 어린이집은 1,094억 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전액 편성한 반면 어린이집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시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81억 원은 전액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예산 206억 원은 내년도 예산 안에서 빠졌습니다.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들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데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기에는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 두 곳과 인접한 대전시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1,244억 원을 전액 편성하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세종과 충남을 포함한 12곳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3년째 같은 소식을 접하고 있는 충남 어린이집 연합회는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도 문제지만 현행법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유치원 예산만 편성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된다라고 저희가 교육위원회, 예결산위원회 그건 공식적으로 회의 때 다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은 갑자기 가능하다는 것이 뭐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처럼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을 경우 보육대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저희 충남 어린이 연합회에서는 이제 교육감님과 또는 필요하다면 도지사님 면담 요청하고 방문도 하고 대화와 소통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내 작년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대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력 행사를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정부 지원이나 교육청의 임시 예산 지원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으로 애꿎은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CNB 뉴스 김주혁입니다.